와 진짜 순간적으로 망했다. 아, 막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아, 제가 아무리 초보지만.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전 곰씨고요. 오늘 취미탐험은 장기입니다. 장기 자랑할 때 장기가 아니라 장기예요, 장기. 아, 여러분. 혹시 장기를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물론 장기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는데 코리안 체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사실 장기가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아주 옛날 인도의 전통 보드게임에서부터 갈라져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무튼 왜 갑자기 장기냐 이러시면 뭐 장기가 좋은 취미이기도 하겠지만 넷플릭스에 보시면 퀸즈 갬빗이라고 하는 천재 체스 소녀, 체스 천재 소녀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실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소녀가 상대방의 수를 읽고 아주 뛰어난 수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면은 액션 영화 못지않은 희열도 느껴지고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올 정도로 정말 재미있거든요. 물론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유튜브에 바둑 콘텐츠가 올라와도 재밌게 보고 있고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장기 대국을 하는 것을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재미있게 볼 정도로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시간 투자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든 바둑이든 체스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 보라매 공원에 가면 공원 한켠에 장기를 둘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긴 하지만 뭐 누구든 가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분위기가 살벌해서 제가 거의 감이 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뭐 PC방 느낌? PC방에 가면은 다들 막 오더한다고 해서 목소리로 막 세게 얘기하기도 하고 게임이 안 되면 막 욕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도 옆에서 훈수를 두시면서 오더하는 것처럼 막 막말도 하시고 또 열받으시면은 이 판을 엎을까 말까 막 험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몇번 보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첫 번째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처음 하면은 뉴비의 등급이 15급이에요. 그런데 접속한 상대방이 13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겠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처럼 애통수로 이겨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뿌듯했고 그 이후로 다시 게임을 안 했습니다. 뭔가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고 99패를 했어도 1승을 했다면 그 1승 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이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영상까지 찍게 됐습니다. 아마 어린 대원들은 장기를 알기는 해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쉬는 시간 때마다 이 장기판을 꺼내서 장기를 두거나 뭐 장기를 두기 귀찮으면은 이 알까기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 저는 기본적인 그런 규칙은 알고 있을 뿐 따로 뭐 공부를 했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이니까요. 뭐 고수분들, 고인물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가소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한 컨텐츠니까요. 좀 어설프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승리한 기보를 보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자, 이 장기 어플의 이름은 장기의 달인입니다. 장기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설치해 본 거예요. 자, 보니까 제 등급이 12급으로 뜨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15급이었는데 현재 승률 100%다 보니까 12급이 됐나 봐요. 13급인 상대를 이긴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상으로 게임을 많이 했어서 그냥 어렸을 때 기억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첫 번째 수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쪼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는 말을 포 옆으로 올렸고요.
저도 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은 포를 이 왕 앞으로 옮겨왔고요. 저 역시 포를 옮겨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똑같이 하는 메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포를 앞으로 옮겨오니까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음 수로는 오히려 쪼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보통 체스를 할 때 맞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처음 보니까 저도 처음 하는 방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좀 싸해졌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있던 포를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제 차를 노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다시 쪼를 옮겨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상대방이 쪼를 옮기면서 다시 제 차를 노리고 있으니까, 와 진짜 순간적으로 망했다. 그냥 차를 줘야 되나? 아 이런 수도 있구나. 에이 졌네 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패배를 했었어요. 자 보시죠. 다시 쪼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상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또 제 차를 노리는 거예요. 아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에이 먹을 테면 먹어라 이러고서 바로 쫄 옆으로 차를 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먹죠. 그런데 다시 또 저는 쫄을 가지고서 포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교환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상으로 쫄을 먹어버리니까 아 막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아 제가 아무리 초보지만 이렇게 농락을 당하나. 이때 짜증나니까 그냥 바로 쫄로 포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되게 열받는 거거든요. 게임을 할 때 포가 없으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차가 올라와서 쫄을 먹어버렸습니다. 보시면 점수도 이렇게 55대 59.5 불리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장군을 때려버립니다. 보시면 이 포가 넘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당연히 상대방은 피해서 이렇게 멍군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올려서 상대방의 차를 위협합니다. 차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상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차가 장군을 때렸어요. 뭐 가볍게 이렇게 멍군을 때려주고요. 상대방의 상이 올라와서 제 쪼를 먹긴 했지만 뭐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차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마도 올라왔고요. 이제 차가 출진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차도 올라왔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이거는 먹지 못할 거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 보고 있으니까. 이 차가 말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바로 장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로 장을 때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멍군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멍군을 때릴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상대방의 병을 먹으면서 장군을 때렸는데 그게 외통수였던 거예요. 보세요. 자, 차장이죠? 그리고 이게 피한다고 해도 포장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진짜 이 외통수의 짜릿함. 게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통수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와 정말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장기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뭐 게임처럼 그렇게 막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수를 읽고 내가 대응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런 전략적인 방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긴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어서 다시 또 하면 분명히 1승 1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은 걸 끝으로 이 어플 지워버릴 겁니다. 바둑, 체스, 장기 이런 것들이 뭔가 구닥다리 같고 지루해 보이겠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이 상대방과의 이런 전략 싸움, 기가 막힌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 가더라도 바둑과 체스의 기본 규칙만 알고 있으면 모두와 놀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소나
바에 갔을 때 뭐 테이블 위에 바둑이나 체스가 있을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모르는 사람과 한 판을 둘 수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큰 공원에 체스를 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체스를 둘 줄 알면은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언젠가는 포커, 트럼프로 하는 게임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요즘 뭐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줄 알면 또 카드게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만국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 알아두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진짜예요. 그럼 오늘의 주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